공수처의 경우도 이게 가장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이 사건의 무게감 때문에 짓눌리지 마시고 정말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감찰 담당관으로서 조심스럽다고 하셨지만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?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라기보단 사건 배당권 자체는 대검의 경우 검사장을 갖고 부장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모의증 총리 사건의 모의증 교사 의혹 사건 딱 두 건에 대해서만 갑자기 총장님이 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좀 주장을 하셔서 좀 납득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이 사건에 어떤 배후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아주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